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아이들 교육 문제에서는 이 사람도 그렇고 욕심은 사실은 많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 현장이가 첫 아이가 이제 사고로 인해서 이제 장애가 되다 보니까 사실 뭐가 중요한지 저희가 걸어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공부 이런 부분보다 인성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즐겁고 화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. 사실 지금은 이제 현장이를 통해서 저희 두 사람도 많이 배웠고요. 지금도 앞으로도 공부를 계속 해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많이 이뤄야 되겠죠. 근데 하여튼 현장인데 가장 고맙다라는 생각 첫째, 둘째도 고맙고 세 번째도 고맙다라는 게 저희 엄마 아빠가 처음에 생각했던 가정을 꾸려가면서 행복한 그 그림을 그렸던 그거보다도 현정이를 통해서 더 많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물론 이제 가장 고맙게 생각합니다. 사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동생들도 사실은 이제 밑에 두 명이 있지만 물론 그 친구들도 나름대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든 세월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극복을 해가면서 아 우리 가정이 이런 거구나 행복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너무 행복합니다. 여보, 어? 이 강물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없어? 뭘 생각나는 게 없었어? 예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흘러가듯이 물 흘러가듯이 그냥 우리 가족들, 우리 아이들 셋, 우리 다섯 명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나중에 내가 당신 보고 얘기했듯이 정년퇴임하면 20년만 나인데 시간을 달라고 했듯이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못했던 걸 20년 안에 자기인데 해주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강을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 흘러가듯이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.